뾰로로. 날씨냐다 부아부아 인도네시아 양 디다다디 코레아. 아쿠스다 프로나 비킨 비디오 등단 부아부아 인도네시아 양 디다다디 코레아간. 다비 반야 뷰어스 카시 코멘스 프로테 지선 슬라이니 또 마치하다 반야 부아부아한 양 블룸 디 쪼바. 자 느끼다 쪼바 블리 부아부아한 양 끼다 블룸 프로나 쪼바. 냄새 봐. 범인이에요. 얘야? 두리안 냄새. 두리안 냄새하고 비슷한 것 같아. 두리안 친구인가? 두리안 가족? 사촌. 어, 사촌 정도? 사실 오늘 과일은 나한테도 되게 생소하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지 되게 궁금해 미치겠어. 얘는 고구마 사촌이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까먹기 좋은 람부탄 먼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고 하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아니면 건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과일로 절기를 많이 나누거든. 그래서 그 무심 람부탄, 무심 두리안, 무심 망가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이게 나오는 계절이야? 그렇지. 지금 람부탄 시즌이지? 먹어보자. 와 무슨 알 같다. 아~ 겉에 거를 보는 게 바닷고 바다에서 온 생물 같아. 바다에서 우리 그 한국에 하면 성게 있어. 성게라. 아 맞네 맞네. 성게처럼 생겼잖아 지금. 바다에 들어가면 막. 이것도 가운데 씨가 있으니까 씨만 빼고 드세요. 자. 달아. 이번엔 씨를 뱉는 걸 꼭 넣어줘야 되겠어. 저번에 씨를 뱉는 거로 편집을 했더니 사람들이 씨까지 다 먹었냐고 하도 그래서. 아쿠티다 틀란 비지야. 가 우사카와 티르야. 달달하다. 달달하고 맛있는데 등치에 비해서 씨가 너무 커. 한번 딱 까먹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뭐 하나로는 절대 양이 안 차는 느낌이랄까? 무슨 우주에서 온 애들 같아. 그렇지 않아? 왠지 우주에 있을 것 같아. 막. 맛있다. 가끔 뷔페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후식으로 이제 수입형 람부탄 왜 얼려져 있는 거 가끔 있을 때도 있어. 한국에서 나는 과일은 아니지만 본 것도 같은데 엄마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얘 맛이 궁금해. 얘 맛이 꽃도 아닌 것이 별 같지? 과일도 아닌 것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지. 이런 까만 부분은 좀 잘라내고 먹자. 무슨 맛일까? 엄청 궁금해. 오 야, 너무 귀엽지? 진짜 별이라고. 오, 진짜 별이야. 귀여움을 참을 수가 없다. 아, 혹시 난 것 같다. 이거야말로 진짜? 얘 정도면 많이 신 거 아니야? 잘 익은 거야. 생각보다 물이 많아. 집이 진짜 물이 많네. 새콤한 얘만의 특유의 향기가 있다고. 아. 약간 화장품 같기도 하고. 엄마 이쪽을 지금 빨아 먹으니까. 엄마 먹겠다. 그럼 내가 먹을게요. 검은색 쟁반이 있으니까 밤하늘의 별 같아. 낭만적이야. 이거를 진짜 먹어본 사람들만 알 것 같은데 설명해주기가 되게 어렵네. 새콤, 상큼, 발랄한 맛이야. 근데 엄마는 싫어. 이런 과일의 맛을 한국에 가서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가방에 못 가져가는 거지. 안 된다고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걸 제일 안타까워해. 인도네시아 오면은 여러 가지 종류 과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한국 가족들한테도 먹여보고 싶고 그런데 가져갈 수 없다는 것. 난 이거 좋았어. 난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만 좋았어. 맛은 아니야. 엄마 싫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잠부 아일. 이거는 내가 한번 먹어본 과일이야. 약간 장미 냄새가 나지 않아? 장미 냄새? 엄마! 엄마! 안 들어가 칼이. 씨가 있네. 아 맞다 이거 가운데 씨가 있었어. 먹어봤다며.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씨에서 짜기나 하고 있어 지금. 이거 가져가서 한국에 심자. 짠.
진짜 부드럽다. 이거 잘 익었다. 엄마 눈을 찔끔 감으려고 했는데 거기까지야. 맞아. 참맛은 약간 싱거했는데 그렇게 시진 않아. 식감이 나는 좀 아삭아삭할 줄 알았거든? 소리가 안 나. 아삭아삭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잘 익은 거라서 물이 많고 되게 부드럽다. 왜 계속 장미 먹는 느낌이지? 내가 장미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한국의 과일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도 없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비슷한 맛이 아예 없어서 상상이 가는 과일이 안 떠올라. 물이 막 쫙쫙 한번 살짝 익혀놓은 맛.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 다음은 뭐를 먹어볼까? 다음은 오, 이 무늬 좀 보라고. 뭔가 예사 것이 아니야. 동글 같은데 떨어져 있는 그런 알 같달까? 한번 열어보자. 나도 궁금해. 어? 뭐야? 뭐야? 물렁물렁해? 오오오오오 짠짠. 오, 오 야채 아니야? 과일인가? 약간 오이 냄새 같았고 이거 이름이 뭐냐면 빼삐노 멜론 멜로디. 그러면 이게 멜론과인가? 멜론의 이종사촌인가? 껍질 깎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글쎄 항상 이걸 잘 모르겠어. 이거 그냥 먹는 것 같다. 딱 봐도 이거랑 같은 거잖아. 껍질이 없잖아 따로. 빠질 것 같은데? 먹어봐. 껍질 깎아야 될 것 같지? 응. 응. 껍질이 무슨 맛이야? 껍질 오이 맛이야. 근데 안에는 아주 연한 멜론 같지 않아? 이니 분할한 부악간 부카 사유르 사유르 우산. 밋밋하네. 오이 살만한 것 같아. 정답이다. 진짜 정답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맞아. 오이를 삶은 것 같은? 맛이 없다. 뭐야? 여기가 다네. 가운데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먹어본 과일 중에 거의 제일 맛없는 거. 주주라자야 따와레방안 꾸랑에나. 우리가 지금 야채를 먹으면서 맛 없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이게 야채인지 과일인지도 잘 모르겠다. 야채라고 해도 이게 반찬에 뭘로 해먹지 이걸? 고대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막 보랏빛 줄무늬 생긴 거에 비해서 너무 맛은 실망이야. 나 개선이 없구만.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걸 먹어보자. 이거 이름이 뭐였냐면 끄돈돈. 근데 이름 너무 귀엽지 않아? 끄돈돈. 끄덩경! 끄덩경! 망고의 사촌 동생 같아. 그놈의 사촌 동생과 이동사촌과 친구, 가족들 다 나오네. 씨 있어. 열어봐. 이거는 씨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 돼! 오! 뭐야. 냄새가 무서워.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난다. 이것도 뭔가 보통 놈이 아닌 것 같다. 생고추. 오, 나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생고추를 갈 때 나는 냄새. 고추 냄새가 나. 약간 산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너무 충격적이야. 과일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니. 씨가 너무 크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고추향이 나는 이 끄덩덩을 한번 먹어봅시다. 내 혀에 닿는 순간 전류가흐르듯 마치. 엄마 우리 용기를 내서 한 입에 넣어보자. 과일이가 까시고 있어. 되게 심이 두꺼워. 심이 그치? 우와! 얘 과일 아니야. 레몬가야 레몬가. 단맛도 나긴 나. 아우 근데 신맛이 너무 강해. 강하도 못했어. 셔로 되면 더 셔. 이 통째로 살 비벼먹으면 좀 괜찮아. 단맛이 나.
과일이라고 누가 사 먹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오늘 시청자 중에 나는 사 먹는데 하면 어떡해? 나는 매일매일 좋아해서 사 먹는데 하면 어떡해?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짓지 마. 네네네네. 근데 나도 이거 다시 먹을 자신이 없다. 나도 맛있을 줄 알고 많이 사왔는데 큰일 났다. 우리한테 처음 먹었을 때 정도의 충격이야.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서 고추 향기가 나면서 이렇게 폭탄급의 신맛을 가졌다니. 배신감 느꼈어, 얘한테. 나 완전 속은 기분이야. 이름은 왜 또 귀엽고 난리야? 끄덩동! 아니, 그러면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과일을 먹어보자. 이거는 붕꾸앙이라고 그 루작이라는 인도네시아 뭐랄까 야채, 새콤달콤한 야채 샐러드가 있는데 거기에 자주 들어가는 시원한 맛이 나는 과일이야. 잘라져 있는 것만 먹고 이렇게 통째로 된 건 처음 봤거든? 얘 고구마 맛이 날 것 같아. 와, 아우, 쩍 갈라지는 소리. 무슨. 와. 거의 나무뿌리 수준이야. 냄새도 나무뿌리인데? 과일 맞아, 이거? 확실해? 관련 이니 부어건? 분할은 부어건? 분꽝? 하나, 둘, 셋. 뭐 맞네? 아니야. 미묘한 단맛이 있잖아. 내 생각으로 이게 많이 안 익은 거고 잘 익은 걸수록 더 달아. 뭔가 다이어트 과일 같은 느낌. 문득깃 맛감 물꽝하자. 약간 이런 광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맛없다. 이미 부어왔다 오사유. 구르구르 뚫룸까지 따오야. 맛있는 거 좀 먹자. 한 가지 남았어 이제. 하지만 이것이 맛있을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맛일지는 아직 몰라. 보통 놈은 아니야. 얘도 약간 두리안과 같은 느낌? 그치? 냄새도 그렇고. 우리가 저번에 과일 편을 찍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추천해준 과일이기도 해. 이게? 이게? 응. 오. 뭔가 심상치 않아.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어! 기절할 것 같아 나 지금. 아! 이거 안에 있는 거 뭐냐고 지금. 이걸 먹는다고? 이거. 이걸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딱 봐도 이거야. 이 노란색 이걸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심이야. 엄마 먹어봐. 먹어보고 싶은데. 이 노란색을 먹는 거야. 어떻게 알아? 안 먹어봤다며. 이거 먹는 거야. 이거 확실해. 향기는 엄청 달콤해. 우리 전에 먹은 그 과일 남과랑 비슷한 거 같아. 우리 그때 그 먹은 과일 맛이 나거든? 근데 그거랑 두리안이랑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 너무 잘 익어서 혀가 아플 정도로 달아. 식감이 너무 징그러워. 아, 느끼해. 이때 잘 익은 애는 거의 술맛 정도로 막 발효된 게 혀가 막 싹 막걸리 먹는 것처럼 있잖아. 엄청 충분히 익은 거거든 지금. 그래서 맛이 더 강할 수도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징그럽다고. 이게 뭐냐고. 털라 있어 털. 얘에 비하면 파파야는 양반 아니야? 아니야. 파파야가 심한 생각하면 지금도 막 맛 자체는 나쁘지 그, 않아. 이상한 행성에서 온 괴물 알들 같아. 진짜 이상한 엄마야. 들어가. 맛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식감 때문에 내 입에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오늘 먹은 것 중에 이게 딱이야.
오늘 먹은 과일들은 생김새는 특이한데 맛은 그다지 엄마하고는 안 먹는 것 같아. 오늘 과일들 중에서 내가 다시 사 먹을 것 같은 과일은 이 람부탄, 그리고 잠부아일, 그리고 이거 블림빙까지. 오늘 우리가 한 끗이 없는 인도네시아 과일 7가지를 먹어봤는데 오늘 이 먹어본 거 말고도 아직도 한참 많이 있거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씩 다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알았어.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전부 다 입맛에 맞을 순 없어도 그리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지. 신비로운 경험이야. 깔라부기뚜 비디오 아리니 삼파이드시냐. 안녕. 안녕. 하리니 아리아빠 하리하리 하리 찌산 뿅 뿅 뿅. 뿅.